점쟁이 같은 문어 파울의 등장. 정말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문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귀찮게 굴었나 봐. 알카봇들과 함께하는 파울 돕기. 이제 파울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갑옷 오늘도 파이팅. 레옹, 버섯을 찾아줘. 외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영토킹도 왔어요! 외할아버지! 어? 저거... 와, 장인어른께서 맛있는 거 주신다더니 오늘은 통돼지 바비큐 해주시려나봐. 누가 바비큐를 해준다고 그래? 어? 장인어른! 저 돼지로 바비큐 하신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레옹으로 바비큐를 한다고? 아이, 아우, 왜 그러세요? 아, 이 레옹이 얼마나 귀한 몸인 줄 알아? 저 머나먼 프랑스에서 어렵게 데려왔단 말이야. 프랑스요? 레옹은 보통 돼지가 아니라 이 송로버섯을 찾는 돼지라고. 저건... 세계 3대 진미이자 엄청나게 비싸다는 송... 로... 버... 섯! 아, 그러면 송로버섯 주신다고 오라는 거였어요? 이제 감이 좀 와? 그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나 잠깐 읍내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레옹 잘 보살피고 있어. 레옹은 예민하니까 기분 잘 맞추고. 네, 레옹은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저도요. 대답은 빙. 에휴, 오늘도 라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저도요. 아, 형님, 이 뉴스 보셨어요? 이게 요 돼지가 찾은 송로버섯인데 살짝만 넣어도 향기와 맛이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가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 키라인, 일어나! 우리도 송로버섯 찾으러 간다! 에, 송로버섯 드시게요? 하긴, 라면에 넣으면 라면 맛이 확 달라질 테니까. 우리가 송로버섯을 왜 먹냐? 그거 팔아서 맛있는 소고기 사 먹어야지. 레옹이 물 먹고 싶대요. 먹고 싶으면 네가 가서 먹어. 아니, 알았어. 갖다 줄게. 에휴, 내가 송로버섯 때문에 참는다. 아니, 이건 프랑스산 최고급 생수가 아니잖아. 라는데요. 아니, 프랑스산 생수? 아, 그런 게 여기 어디 있어? 없으면 마트에 가서 사오래요. 으이, 내 팔자야. 이젠 돼지 심부름까지 해야 하다니.
참자 참어. 속로버섯이 눈앞에 있다. 자기 낮잠 잘 시간이라고 재워달라는데요. 으? 재워달라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좋아 시작하자. 아니 그런데 형님 우리가 무슨 수로 송로버섯을 찾아요? 냄새 맡는 돼지라도 있으면 모를까. 돼지 대신 요런 게 있지롱. 내가 발명한 전자돼지 커. 송로버섯 찾는데 백발백중이야. 오 예! 역시 형님입니다. 킁킁 킁킁 킁킁. 아이고 냄새! 아우! 멧돼지가 은가 엄청 싸놨네. 없잖아. 응. 아, 저쪽이다. 응? 어라, 여기도 없네. 이번엔 반응이 어마어마한 걸 보니 송로버섯이 틀림없어. 전자돼지코 고장 아니에요? 그러게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이야. 에? 아깐 발명했다면서요? 아 그건 발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샀다 이거지. 참나 오늘도 빈손으로 가게 생겼네. 걱정 마, 다른 방법 있으니까. 바로 마구마구 파헤치기. 차서방, 레옹이 저기에 송로버섯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을겨? 아, 네. 그렇지 않아도 땅 파려고 했습니다. 어쩐지 이렇게 될 것 같더라. 어? 저건! 아빠, 송로버섯이에요! 와, 이게 땅속의 다이아몬드라는 송로버섯? 잘했다, 레옹. 이게 뭔 소리야? 누가 땅을 파나? 도둑 아저씨랑 나쁜 아저씨다! 어? 너인 라인일 땅? 지금 뭐 하는 거야? 숲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당장 그만둬. 둘 다 체포하기 전에. 누구 맘대로 체포를 해요? 티라인 쫓아봐라. 네, 알겠습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뭘 도망쳐요? 저 돼지는 그 송로버섯 찾는 돼지. 티라인, 어서 저 돼지를 잡아. 레옹! 차서방, 레옹이 위험해! 어? 아, 쟤는 왜 저기 있는 거야? 그걸 놓치면 어떡해! 빨리 쫓아가서 뺏어와! 가자, 가자! 어떡하냐? 와줘! 알카모! 로카모! 야! 아우터보트라, 안녕! 나는 언제 어디서나 통통 튀는 레드쿵! 날 잡아봐라! 나는 한킬로쿵! 나 심심해!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당연히 있지. 어? 뭔데 뭔데? 그 돼지만 넘겨요. 그러면 안 쫓아갈게요. 안 돼. 그렇게 절대 못 쳐. 차수방, 레옹 내 길은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말어.
싫다면 뺏는 소. 그렇긴 안 되지. 렉터쿵 간다. 렉터쿵 박치기. 누구야? 빠져봐봐라. 아니 저건 꼬마 깡통. 여기서 위험해, 렉터쿵! 난 전력 장갑 앙킬로쿵! 여기 너무 약해! 더 세게 해봐! 뭐라고? 에이, 약하다니까! 더 세게! 에이, 너무 약해서 심심해! 그럼 이거나 봐라! 고추, 후추, 겨자가루! 오신다면? 안킬로쿵! 이건 생각 못했지요, 꼬맹이들아? 그 정도는 안 된다니까! 로켓 부스터! 안킬로쿵! 철벽 장갑! 탄공격! 강하다! 한 번 더! 고추, 후추, 겨자가루! 이번엔 내 차례다! 받으라! 방울방울! 거품이구나! 별거 아니네! 과연 그럴까? 하나, 둘, 셋! 방울방울! 오늘도 실패! 랩도쿵! 안킬로쿵! 최고! 나도 최고! 우와, 이게 다 몇 개야? 장인어른, 우리 부자 됐어요! 어차피 이건 내 게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이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가져야지. 우와, 장인어른 멋지시네요. 아,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다면, 옛다! 차서방 네? 선물!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이제 자기 목욕 시켜달래요. 아니, 목욕? 좋았어. 내가 진얼굴은 목욕도 시켜주고 어드팩도 해줄게. 가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흰수염 고래. 근데 고래 뱃속에 쓰레기가 쌓인다고? 사람들이 버린 바다 쓰레기 때문이래. 게다가 마구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갑옷, 우리가 고래를 돕자. 고래를 잡는 포경선도 혼내줘야겠어. 고래를 지키기 위해 알카봇이 간다. 헬로카봇 다음 이야기. 포경선을 막아라.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카.